오늘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입니다. 미국은 오늘 노동절이죠. 그래서 휴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닫혀 있는 상황. 그러나 암호화폐는 24시간 달린다. 특히 비트코인 달린다. 어제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가격 $51,890. 늠름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4,000를 뚫지 못하고 있는데 반면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무서운 기세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솔라나.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오늘도 대체적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왔을까? 첫 번째로는 에이다 관련된 소식인데요. 에이다의 스테이킹 불이 64% 정도가 완료가 됐다. 알론조 하드포크 준비 완료! 다가오는 9월 12일까지 80%까지 스테이킹 풀의 준비를 완료하고 업그레이드를 가동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9월 12일 얼마 안 남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솔라나와 함께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FTT 토큰, 거래소 토큰인데요. 단기적인 목표가로 $86까지도 보고 있다 라는 예측이 있어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봤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어제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높은 고가에서 주봉 마감을 하는 쾌거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쭉쭉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해서 NFT 및 팬토큰의 원조 칠리지가 이번에 대한민국 축구팀인 포항 스틸러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만간에 칠리지를 기반으로 한 포항 스틸러스 토큰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해서 드디어 오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 최초로, 국가로서는 최초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200개를 매입했다라는 공식적인 소식이 엘살바도르 대통령 트윗을 통해서 전해졌고요. 전 세계 비트코인인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엘살바도르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30달러치 비트코인을 주죠. 공짜로. 바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하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인들은 이를 함께 위해서 각자의 통화로서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입하자라는 운동이 전 세계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를 비롯해가지고 이 브라질 쪽이 굉장히 큰 레딧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 운동을 다 함께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저도 함께 해야죠. 그래서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이 방송 녹화가 끝나는 대로 바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뜻깊은 날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온 사람으로서 왠지 좀 뿌듯한 생각도 들고 또한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기대도 많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일 뿐 가지야라고 외쳐봅니다. 자, 한편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대통령 법률 고문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에 제재 가능성이 있다. 왜냐? 바로 그들이 소비자 보호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도 좀 강요는 하지 말고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살살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독일 3대 자산운용사인 유니온 인베스트먼트가 올해 4분기 비트코인을 그들의 일부 펀드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수석 상품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야기하기를 프라이빗 투자자들을 위한 펀드에 비트코인을 최대 2%까지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다 함께 비트코인 가자라고 독일에서 외쳐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해서 억만장자 빌 밀러가 운영하는 펀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밀러 오퍼튜니티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GBTC 150만 주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기를 우리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한 형태로서 상당한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봤을 때 비트코인의 계속되는 채택 곡선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이 초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겠지만 리스크 보상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더 삽시다. 매수 고고씽. 다음으로 이어서 계속되는 비트코인 수요와 더불어 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들 내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이래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도 말 이래로 채굴이된 비트코인 양에 비교를 해본다면 이 보유량이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트로만 보셔도 지금 코박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가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비트코인 가지야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가는 53,300달러, 55,600달러가 될수 있겠다라고 크립토비코인 크리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외 특별한 분석은 아직까지는 제가 본 바로는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좋고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플랜 B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혹은 그 이상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스톡트플로 모델상 이 빨간 점이 찍히기 전까지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앞으로 3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메리메리하고도 메리메리한 크리크리하고도 크리크리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굉장히 늦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못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좀 사정이 있어 갖고요.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다면은 오늘은 토마토밭의 오징어 튀김 던져주기 꽝꾸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께서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비트코인 30달러 치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